건강염려증이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긴 받아요, 1월 달에. 다음 달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래 건강염려증도 없어. 개씹이랑 BCC 철대반죽인데, 씨, 무슨, 아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있고 이러니까, 뭐, 내가 죽으면, 난, 만약에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죽었어.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만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만큼이 있어. 근데 난 내가 이제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이면 내가 이거는 누구한테 주고, 이건 누구한테 주고, 이건 누구한테 주고, 난내 뜻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사실 이만큼 쌓아 올린 이 공든 탑에 내가 50%의 노력을 했고, 아기새가 50%의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만큼은 아기새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만큼은 이제 우리 아버지나 형제들 중에 이제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탁 죽어버리면 아기새가 나랑 솔직히 남남 사이잖아. 남남 사이고, 나는 뭐 남자 호적으로 살다가 얘랑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지낸 사이밖에 안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내가 원치 않게 우리 가족들한테 다 가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난또 가족한테 주긴 싫어요. 왜냐면 우리 가족들이 내가 이걸 일궈내기 위해서 순전히 나랑 아기새가 다 일궈낸 거지, 그런 게 없었으니까 난 이게 공평하게 일궈낸 사람이, 만약에 아기새가 죽으면 내가 가져와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어머. 나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게 우리 가족을 다 가져갔으면, 이건 진짜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기새가 죽으면 당연히 아기새 재산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아기새 엄마 챙기고 아버지 챙기고 형 챙기고 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새도 마찬가지라 내 재산이 다 아기새한테 가갖고 아기새가 좀 누구 챙기고 누구 챙기고 누구 챙기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호적 정정을 해서 둘이 이제 결혼식은 거창하게 하진 않고 샵 빌려서 사진만 찍고 혼인신고를 하기로 한게 이런 것도 있어요. 지키기 위해서. 몬사라가 아니라 그동안 그래도 나랑 지금 16년을 나랑 살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고비도 많았지만 원래 인생이라는 게 희노애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수히 많은 산도 같이 넘었고, 악의 구렁텅이에도 빠져봤고, 다시 이렇게 일어섰고, 막 이런 과정을 우리는 다 같이 겪었잖아. 아기새랑 나랑.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둘이 같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죽으면 이렇게 딱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염려증, 아까 저 말에 내가 왜 이런 대답을 하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진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을 내가 심도 깊게 해봤어요. 이제는 언니랑 내가 그랬어요. 며칠 전에 동이도 아프고, 아,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동이도 나이 들고, 아, 나도 나이 들고, 약간 동이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내가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기새야, 너 만약에 내가 잘못되잖아. 니왜 그런 소리 하는데? 들어봐. 사람 일이란 건 모르니까 잘 들어봐. 니 만약에 내가 잘못되잖아. 그러면 엎어서 바로 쳐버라. 그랬어요. 왜? 이러는 거야. 니가 절대로 내가 없이 이 젠더들을, 너는 절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니안 걸려, 니도 1년 안에 내 딸 오기 싫으면 이 오퍼스 잡아라. 알겠지? 알았다. 절대 감당이 안될 거예요. 왜못 감당한다 생각하세요? 자, 들어봐요. 일반 트랜스젠더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걸 오래 못하고 접는 이유가, 만약에 그 마담이 그만둬버렸어요. 서로 일하다 보면 상호 간에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럼 이 마담이 그만둬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박스를 못 가면 트랜센더 반대, 그 트랜센더로 못 가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트랜센더고
내가 트랜스젠더들을 알고, 내가 전화해서 구하고, 뭐 내가 뭐 하은이를 뭐내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고, 내가 려온이랑 가비를 전화해서 땡기고, 디카를 전화해서 땡기고, 내 친구가 랑이를 소개시켜주고, 내가 공주한테 전화해서 공주를 땡기고, 막 이런 게 내가 젠더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젠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을이 되잖아요. 자기가 사장인데 갑이 일하는 직원이고 사장이 을이 되면 안 걸려요. 언니도 벅차는데 어지간당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기새가 내가 죽으면 적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은이네. 하은이가 또안 되는 게, 하은이를 원이가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하은이는 이제 19살 12월 달에 우리 가게 면접을 보고 20살 1월 달부터 여기 딱 일했어요. 그 뒤로 16년 동안 이 가게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안 사람이 젠더가 다예요. 려원이도 지가 20살부터 젠더 생활을 했는데, 해가지고 술집 생활을 25살 때부터 해가지고 15년 중에 십몇 년을 우리 가게만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인맥이 다고, 하은이가 아는 사람, 려원이가 아는 사람 인맥이 끝이에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전국 8도에 있는 젠더바는 다 다녀봤고, 그 다음에 나이트 생활도 오래 했고, 젠더들을 많이 알잖아요. 난 내가 적대도 얘기했는데 내가 웬만한 젠더들은 다 아는데 내가 아는 척을 안할 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땡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전화해서 누구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은이하고 우리 원희는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개굴 개굴.